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 러닝 밴드인데 별이 다섯 개입니다. 지금 토론토는 1도거든요? 근데 윈디라고 나와서 에이 여기부터는 이 그린벨트라고 해야 되나? 컨서베이션 파크 쪽이 있거든요. 여기 더 가면은 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까지 뛰고 산도 뛰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요즘 눈이 많이 내렸다가 녹고 이래가지고 측이 너무 질척해서 막 미끄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안 가고 그냥 여기 쭉 더 돌아가지고 다시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집 근처 가까이 다 와서 조금 빠져나온 샛길인데 여기 곧장 가면 한 1km 나오는데 여기로 가면 한 1km 조금 더 나와요. 그래도 집 가는 방향인데 되게 풍경도 좋고 약간 아침에 일하기 전에 힐링하는 느낌이어서 여기로 집에 돌아갈 때 가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 눈이 안 녹았어요, 얼음이. 오늘 꽤 따뜻한데도 완전 어린이. 으악! 도착! 아. 10km 달성. 여러분, 저는 샤워를 하고 왔고요. 아직도 얼굴이 약간 갓 뛰고 온 사람처럼 빨간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한 지 한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오자마자 나름 프로젝트를 큰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산업에 대한 이런 아는 게 별로 없는 상태였었는데 되게 프로젝트까지 맡게 돼가지고 되게 뭘 배우느라 바빴거든요. 저는 게임인데 게임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 게임을 만드는 UX 디자이너, 뭐 아티스트, 엔지니어 뭐 다 따로 팀이 있고 저는 이 센트럴 플랫폼에서 그 게임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만든 게임을 그 개발하는 툴을 만드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을 엄청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게임 뭐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뭔가 제가 뭘 만드는지 뭐가 필요한 건지 알기 쉽잖아요. 그런 거를 배우느라 되게 엄청 바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단계별로 피드백을 거치고
오늘 나름 이렇게 발전된 디자인을 발표하는 그런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좀 되게 중요한 미팅인데 뭐 완전 최종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 방향성이 한 80, 90% 정도는 맞아야 더 이상의 이렇게 시간을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앞서서 그게 한 4시 정도거든요. 근데 프로덕트 매니저랑 이제 합을 맞춰서 이 스펙이랑 디자인이랑 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제가 디자인을 한 거랑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게 이렇게 다큐멘트 시킨 거랑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걸 조금 조율을 해보려고. 만약에 둘이 알고 있는 게 다르거나 그러면 이제 완전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있을까봐 확인차 제가 아침에 미팅 인바이트를 보내서 아침에 그 미팅을 하고 부디 저희가 같은 페이지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그걸 먼저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그 미팅을 하는데 그 미팅 끝나면 이제 더 제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엔지니어, 그 디벨로퍼 하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를 좀 보는 날이어서 조금 떨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침에 뛰고 나면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뛰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10km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뛰는 걸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눈이 오고 막 그러면은 아래층에 제가 최근에 러닝머신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뛰고 일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저는 항상 공복에 해야 뭔가 달리기가 되지 오후나 저녁에 하는 거는 좀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쯤 마치고 머리 말리고 일을 시작할게요. 안녕. 볼까요? 제가 요즘엔 아메리카노를 안 마셔요, 여러분. 한동안 진짜 꽤 됐어요. 6개월 넘게 필터 커피에 빠져가지고 제가 보기엔 다운타운에 있을 때 티몰튼이 바로 앞에 생겨가지고 거기를 꽤나 자주 갔었거든요. 그때 필터커피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아메리카노는 되게 좀 묵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뭔가 가벼운 느낌? 근데 또 카페인은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매력 있고 이제 진짜 아이스 저 안 마신 지 진짜 오래됐어요. 얼죽아 그 자체였는데 아이스 안 마신 지 거의 필터커피 마시면서 안 마셨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사람이 변한답니다, 여러분. 사람 취향은 변해요. 또 언제 어떤 커피로 갈아탈지는 몰라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 바로 코스트코 크로와상. 코스트코 제가 업타운 이사하면서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크루아상도 진짜 맛있고 거기다 퀄리티까지 좋아서 엄청 크게 팔잖아요, 코스트코가. 근데 저는 그걸 사서 이제 허분해서 냉동실에 두거든요. 요즘 완전 빠진 크루아상 샌드위치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살짝 녹았거든요. 이제 샌드위치 만들 거니까 반으로. 오, 손 조심. 자,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나서 이런 빵 같은 거 구울 때 계속 오븐 키면서 할 수가 뭔가 비효율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거 샀는데 완전 만족. 이렇게 조금만 토스트 해줍니다. 이게 어제 제가 삶아놓고 안 먹은 삶은 계란이거든요. 삶은
생선 계란이랑 피클, 머스타드 조금, 마요네즈 조금, 끝. 토마토 반 개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샌드위치인가? 이렇게 바삭바삭. 그리고 그래서 마요네즈랑 머스타드 조금 뿌리면 맛있고, 그리고 이제 계란 올리고 토마토 올리고 피클 올리면 끝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보레카 스트리트라고, 보레카스라는 이렇게 바삭한 파이 같은? 보레카스라는 페스트리로 만드는 그런 음식인데, 고기는 안 들어갔고 이런 삶은 계란을 넣더라고요. 그때 배가 안 고파서 그걸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담백하고.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거기 카페에서도 크로아상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크로아상으로도 할 수 있나 보다 하고, 삶은 계란으로 제가 직접 해봤는데 여전히 맛있어서 거의 맨날 먹어요 이거. 아무튼 토마토 올려주고, 계란도 올려주고, 계란이 잘 썰어 조금, 계란도 이렇게 올려주고, 피클도. 짠, 이렇게 완성.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한 게, 저의 사랑 미니 캐럿 매일 거의 항상 준비해두고 먹고 있어요. 당근. 자, 이제 먹으러 가볼까요? 보통 저는 여기서 아침을 먹고 이렇게 뒷마당을 보면서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이 아니고 점심이지. 방금 저희 매니저 60데이 체크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기가 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랑 어머니랑 남편이 아기 봐주시고 했었는데, 근데 셋 다 지금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emergency situation이 셋 다 있다고 자기가 아기를 케어해야 된다고 해서 그 미팅을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되게 신기해요. 저희 팀원들이 다 아기가 있거든요. 한 살, 두 살 이렇게. 그래서 막 가끔은 아기 없고 미팅하고, 뭐 내니가 갑자기 캔슬해서 아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런 거에 좀 되게 쿨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팀 분위기가. 다 같이 육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지 아무튼 다들 이렇게 되게 서스럼 없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솔직하게 말을 해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빨리 먹고 그 미팅 들어가기 전에 Nice. You can kick me.
working harder than ever. Of course. How? Oh, shit. That's why you're being nice to me, because you're filming now? No! Go back to your room! Usually you're just like, I know it. But you don't want to seem like that on camera? I know your games, Ruby. It hurts my feelings, but I know your games. No. Is it a lie? Play a little bit? I'm gonna go. Hey, Royal. Alright. Happy Thursday. How you doing? Happy Thursday. I'm good. How are you doing? I'm doing alright. Like, you have to ventilate them? In a room with, like, the door closed. Oh. Wow, you have, like, CO2 monitor? That's cool. I do have a CO2 monitor. Wow. Yeah, so... Yeah, thanks for taking time. I just wanted to go over like some of the gaps that I think it might have before okay. I just show to like live ops group. Let me share my screen and then we can talk about it. I left a few comments, like a couple of comments on here, the PM tool. Okay. Yes. I just wanted to double check if we are doing for the task and mouse. That's why you said bull, because they can, if the auto collect is true, then it gets like literally auto collected without like clicking anything. But if it's false, then I'm assuming like in the tool, PM tool, we need to have like a CTA button copy or something, right? Okay, I think that's it on the spec. So first of all, unlock condition data, like number type, string type, whatever we set. And then you set the criteria. The type, so I mean, looks great to me. Okay, all right, thank you so much.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See you in just a few minutes. Yeah, talk to you soon. Bye. All right, bye. Da행히 프로토타입을 다 싹 다 고쳐야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서 아직은 그 큰 발표 전에 다행이에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까먹지 말아야 될 포인트들 정리 좀 하고 회의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주비, who's going to do? Yeah, thank you, Susan. Let me share my screen to start. Can you all see my screen? Yeah. Okay. Okay. From the last we check in, there has been a few changes, but not conceptually. But I may just skip over or just like skim through the area that doesn't have changes. First of all, this is the, you know, first level of event page. You'll see all the events and you can reorder them. Then you will have to choose an event type, aka the layout, in which tasks will contribute to the progression. And essentially gonna be like a
subtraction from the milestone. So but I just want to pause here because me and Royal wanted to double check with you guys to see if this makes sense, this tracking action for milestone makes sense. What did you mean by points? You can see my Miro, no, the Fig Jam screen, right? Yeah. Okay. Yeah. All right. So just want to scope in like super deep on this one. All right. So 여러분, 저는 발표 잘 끝내고 오늘 아, 다행히 진짜 되게 빠듯하게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근데 그 결과 되게 반응들이 다 좋고 피드백 이렇게 디자인적인 피드백이 거의 없었어서 업데이트가 거의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 관점을 확 다 바꿔야 됐었으면은 완전 죽어났을 텐데 다행히 만족을 너무 해가지고 기분이가 좋습니다. 회의 끝나고 이제 매니저님이 프린시플 UX 디자이너거든요. 그분이 저의 이제 사수인데 끝나고 두 가지 정도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런 발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전 회사에서는 그런 게 좀 약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피드백이 되게 절실했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솔직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4시 반인데 미팅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쭉 보고 다른 나머지 일은 내일 해도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초반에 되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노트북을 닫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주 동안 거의 8시간을 풀로 일하고 이 풀 집중으로 8시간을 일하고 더 일한 적도 있거든요.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뭔가 그런 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다행이에요. 지금 조금 배고픈데 지금 아직 4시 반이니까 노이 한번 뭐 하는지 보러 갈까요? Yeah. How are you doing? Yeah. Are you too short to reach? I'm sitting back too. Sing. So short. Okay. And you had a good presentation? Yes. They liked it? Yeah. Nice. So you're they starting like to the get design. It. So you're starting to get it. Like something yeah, like that. Yeah, thanks to Susan. Yeah. After the meeting, she gave me some feedback. Like what? Feedback. Catch your ums. Oh, not to say too many, yeah. Yeah, just general. And yeah, that is true. Yeah. Maybe talk slower? Yeah. It's okay. You don't have to talk fast, yeah. You do say ums quite a bit, actually, from when I hear in meetings. I know. So you can talk slower. We can play that game, that game. Talk about anything for 30 seconds without saying like any type of nothing like that. You wanna try one? No. No, it's a thing, like whoever English is not their first language, they wanna speak well, right? Yeah. But I'm not talking about talking about like how I talk fast. It's just like
I feel like talking fast is good, but I know it's not. Do I talk fast? No! Should we do the last word? Oh, no. We need to wait. Come on. God. I can't. Okay. Hey, that's my camera. So what are we having for dinner? McDonald's, I think. What?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넷플릭스의 짜장면 랩소디인가? 그걸 봤는데 밤에 그것도.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지, 밤에 봤는데. 그래서 계속 벼르다가 오늘은 짜장면을 먹으러 갈 거예요. 탕수육도. No. 탕수육 나왔어요. Wow. 여기 양 진짜 많아. Uh-huh. Okay. 네, no, we're almost done. We're actually the security for tonight. 이제 Oh, yeah, I don't know. One of them. Mandu is What's it? Yeah, that's the one. No.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밥을 먹고 들어왔고 지금 8시 반 정도인데 이 풀타임 잡 여긴 아니고요. 잠깐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한 1시간 반 정도만 하고 놀려고요. 뭔가 하루 종일 책상에만 있는 걸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걸 재미있게 편집할 수 있겠죠?